제가 예쁜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. 내가 나만 칠 거야. 안녕하세요. 저는 무신사 에디터면서 무신사 크루인 배다영입니다. 저는 브랜드 디렉터인 송다감이라고 합니다. 저는 학생이고 가끔씩 프리랜서 모델링 활동을 하고 있는 최경영입니다. 우와! 저희가 또 이렇게 변신을 하고 나왔습니다. 저부터 약간 착장 소개를. 저는 워브먼트라는 브랜드를 선택을 했어요. 그런데 이 브랜드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어깨라든지 이런 라인들을 되게 풍성하게 잡아가지고 실루엣적으로 좀 되게 매력적이어서 이 브랜드를 선택하게 되었어요. 귀엽잖아요. 좀 이렇게 귀엽게 연출하기는 싫어가지고 제가 안에 좀 튀는 네온 컬러의 이런 터틀넥 티셔츠를 매치를 해봤어요. 네온색은 피부에 따라서 되게 좀 안 맞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호불호가 있지 않았을까? 약간 부츠컷인데 밑에가 이렇게 트여져 있어가지고 뭔가 활동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선택을 해봤고요. 핏이 제가 좋아하는 핏은 아니에요. 많이 타이트했던 것 같은데. 제가 오늘 내일까지 다 계산되어 있었어요. 깔맞춤인가요? 그런 큰 그림. 근데 저는 집에만 있는데 집에만 있어서 되게 외롭거든요, 요즘에. 갑자기?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파티를 즐겨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네온 컬러로 이렇게 해봤어요. 어때요? 재밌게 잘 입을 줄 아는 친구인 것 같아요. 제가 선택한 브랜드는 무니드라는 브랜드고요. 시크한 그 기운이 느껴져가지고. 아, 본인이 자기 입으로 시크하다? 좀 그렇다고 보시는데. 어깨선이 딱 떨어지는 게 정말 좋아하는 핏이라서 선택을 해봤습니다. 좀 무난하지 않았나. 본인이 예쁜 거 아닌가? 나는? 데님의 이런 트위드 재킷만 입어도 충분히 예쁘다, 멋스럽다 이거를 이제 알고 가는 것 같아서. 근데 제가 예쁜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. 그렇게 되면 저랑 이제 다감님이 부끄러워지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열심히 막 머리를 계속 끼얹고 컬러를 끼얹는데 얼마나 부끄러워집니까? 이렇게 되면은 반칙이에요, 이제. 가끔씩 좀 누군가를 내려다보고 싶다? 이럴 때. 내려다보고 싶어요? 네. 굉장히 부르주아 같은 느낌이 있어요. 스카프라던가 뭐 브로치라던가 이런 거를 좀 더해가지고 좀 다채롭게. 또 제가 맥시멀리스트라서 노멀하고 이제 미니멀한데 이제 저랑 그 다감님이 너무 요란하지 않았나? 저는 빈티지 무드의 옷을 많이 만드는 바이탈 사인이라는 브랜드 옷을 입어봤는데요. 그 중에서 이렇게 고양이 프린트된 되게 레트로한 니트 가디건에다가 이렇게 비카라 블라우스 요즘에 유행하는 것 같아서 이제 본인만 입을 수 있는 옷을 매치를 그렇게 하지 않았나. 이게 블루 깔맞춤을 은근히 이제 한 것 같아요. 네, 보니까. 맞아요, 맞아요. 지금 약간 여기 네이비와 이 블루를 좀 깔맞춤을 했고 약간 단순하지만 3살 3살? 3살 정도. 그분도 이제 본인이 귀여우신 걸 알아요. 애기들 돌잔치나 이런 데 가면은 애기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룩? 이런 룩은 이제 주말에 친구들 만날 때 편하게 이제 입을 때. 이분한테 편하지 않은 것 같은데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편하게, 편하게. 네. 아, 제가 나이가 27살이라 가지고 프릴이 20대 후반에 입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. 이게 뭔가 이게 밸런스가 맞은 게 위엔 약간 좀 빈티지 하잖아요. 근데 밑에는 그냥 진짜 딱 노멀한 데님 팬츠여가지고 이 코디 아주 재미지네요. 그 다양한 코멘트가 나오는 옷이 참 좋은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요즘에 레트로 룩이 되게 대세예요. 나름 세련된 것 같은데요. 저희가 두 번째 착장을 또 입고 나왔죠? 네. 네. 저 소개할게요. 어깨가 아방가르드하네요. 네, 오늘 약간 좀 무난하게 입어보려고 했는데 멋있네요. 무난하죠? 네. 전문가의 시선인가?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. 한 단계 위신 것 같아요, 다영님이. 이런 어깨
실루엣이 있는 코트가 별로 없잖아요. 없죠. 저는 약간 좀 캐주얼하게 좀 매치를 해봤어요. 이렇게 좀 와이드한 팬츠에 이렇게 니트 베스트. 요즘 이번에는 니트 베스트가 없이는 이번 시즌을 맞이하면 그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야. 아. 보통 코트가 좀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 안에는 조금 강약, 중강약을 좀 맞추는데 다영님은 좀 다 강강강이시더라고요. 길거리 가다가 이제 사진 찍힐 것 같이 한눈에 이렇게 딱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룩인 것 같아요. 근데 그 코트랑 니트랑 살짝 제 생각에는 좀 안 어울리지 않았나 하는. 지하철에서 난 누가 나를 내 어깨 치는 게 그렇게 싫어. 내가 나만 칠 거야. 본인의 취향이니까 그런 거잖아요, 패션은. 저는 제 코디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. 겨울 되면은 좀 이렇게 차분한 스타일로 가고 싶어가지고 코트를 제가 이 무니드 코트를 선택을 했고요. 롱코트 신기에 너무 좋은 기장이라서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약간 포인트를 주거나 약간의 그런 믹스 매치를 주면은 좀 더 룩이 재밌지 않을까. 제가 얼굴이 좀 재밌으니까 옷을 좀 이렇게 고급스러움을 줘가지고 이렇게. 바지 입으신 거죠? 네. 안에. 아, 제가 이렇게 입으면 바지를 잘 안 입어서. 아, 제가. 시원한 거 좋아하시나 봐요. 겨울인데.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. 바지는 입어야죠. 바지를 안 입으면 어떡해. 약간 뭔가 청록색. 아, 네. 이런 거 매치하기 되게 어렵잖아요. 이런 블루. 흔하지 않은 컬러인 것 같아요. 네? 아니요? 불편하지 않아요. 애티튜드가 진짜 아, 네. 멋지신 것 같아요. 내가 멋져요. 네. 저 원래 이렇게 서 있거든요. 횡단보도에서도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예쁘시잖아요. 되게 얼굴이 매력적이고 마스크 쓰면 다 똑같아요. 좀 티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정적이라서. 저는 이번에는 약간 봄버 자켓을 입어봤는데요. 이런 그 자켓이 입으면은 되게 부해 보일 수 있는데 허리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조일 수 있는 게 너무 귀엽고 옆모습도 이렇게 엄청 부해 보일 수 있는 스타일링이거든요. 뭔가 본인에게 너무 맞춰져 있지 않았나. 이 모자도 한번 써주세요. 이 모자요? 근데 저 그 모자 쓰면 약간 차에 치일 수도 있겠는데요? 소리가 안, 세상에 소리가 안 돼요. 아, 이 모자는 약간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어요. 자체 포샵이 되는 거예요. 굉장히 노스텔지아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룩이 아니었나 싶고 그 약간 마음이 짠해지는 그런 느낌? 저희 엄마가 보시면 되게 추억에 잠기실 것 같은 그런 스타일링이었어요.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. 꽃이 있어서 그런 건지. 다영님 착장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저 한번 주세요. 네. 너무 예쁘다. 아, 부러웠어요. 아, 따뜻하겠다, 장갑이. 꽃무늬가 또 있어가지고 또 약간 노스텔지아가. 주말이나 이럴 때 시간 많으시면 저랑 그냥 고구마 같은 거 같이 파는 알바해도 겨울에 좋을 것 같아요. 좀 따뜻하게 입으면서 약간 멋도 부릴 수 있는 룩인 것 같아요. 저희 이렇게 또 오늘 세상에 이런 옷이 벌써 다섯 번째 회사를 네. 이렇게 마무리했네요. 어떠셨어요? 좋아하는 그런 기장의 코트를 찾기가 저는 쉽지가 않거든요. 근데 딱 너무 마음에 드는 브랜드 이번에 찾아낸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. 그 다른 저기 분들 옷 입은 거 보면서 이게 다양한 브랜드 접할 수 있는 점이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. 힘차게 인사하면서 이제 끝낼게. 안녕 이렇게 인사하면 돼요. 안녕. 안녕. 너무 나대면 안 되는 회사에 다니신다 하면. 아 나대. 굉장히 작아지네요 지금. 네. 나대는 회사에 다니는. 아 굉장히.